제27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짧은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회기 첫날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시작으로 5일 동안 동대문 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 기본 조례안, 노인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각 상임위별 상정된 주요 안건을 심의합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제27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가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9월 5일까지 동대문 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노인 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안, 한국 수화 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각 상임위별 상정된 9건의 안건을 점검하고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과 구정 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의 건,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도 심의 처리하게 됩니다. 이날 회의 진행에 나선 동대문구의회 주정의장은 안건 심사에 앞서 주민을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회기 구정 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이번 회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소통을 강조하며 주민과 직결되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마지막 날인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별 심사를 마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하게 됩니다.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